안녕하세요. 에어식스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선우입니다. 오늘 리얼 리뷰는 우버넥스 PPQ입니다. 도 신형이 나왔네요. 이 출시된 지가 한 12년 정도 넘었는데 실총은 P99의 발전형 제품으로 M1 버전이 먼저 출시가 되었었지. M1 버전은 탄창 멈치가 트리거 홀에 있는 USB처럼 패들 방식이었는데 이후에 개선된 M2 버전부터 일반적인 탄창 멈치 형태로 변경이 되었고 슬라이드 멈치가 좌우 대칭이 되었어. VFC에서는 처음부터 M2 버전으로 출시를 했었지만 제품이 나온 지 시간도 오래되었었고 이후에 출시된 대만 경찰 버전인 MPA 버전에서부터 내부 개선이 진행되었어. 그런 모델도 있었어요? VFC에서는 판매량하고는 별도로 대만 경찰이나 군에서 사용하는 제품은 꽤 신경을 쓰는 것 같더라고. 아무튼 그 시스템을 기존 M2 버전에 적용한 제품이 바로 이 젠2 버전이야. 내부 시스템이 신형으로 바뀐 거지. 신형이니까 성능도 더 좋겠네요. VFC 글록이 개선을 거듭하면서 성능이 상당히 좋아졌잖아. 이 제품도 그 노하우를 반영한 것 같아. 변경된 특징으로는 신형 블로백 유닛, 신형 해머 시스템, 그리고 가이드 호법인데 요거는 제품을 미리 분해를 해봤더니 야 이거 글록 빼박이더라고. 외형은 구형 제품에서도 재현을 잘 했었기 때문에 이 제품도 딱히 흠잡을 곳이 없이 재현이 잘 된 것 같아. 뭐 VFC 제품들이야 재현도 오는 흠잡을 데 없으니까. 그리고 이런 폴리머 프레임 건성들은 후방 그립이 교체할 수 있도록 사이즈별로 기본 포함이 되어 있는데 VFC는 후방 교체 그립이 기본 포함이 아니라 별도 판매를 하더라고. 이런 건 기본 옵션으로 주는 마루이가 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비싸잖아. 심지어 플라스. 이 총은 구독자분이 제공해 주셨는데 슬라이드는 세라코트 도장을 해서 칼라파트 대용으로 사용을 하신대. 아웃바렐이 하나 더 들어있네요. 기본 포함된 칼라파트가 아웃바렐 안쪽까지 들어있는데 이 제품이 작동을 할 때 아웃바렐이 후퇴하면서 인너바렐이 아웃바렐 끝단까지 튀어나와 그때 간섭이 생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웃바렐을 하나 더 사서 칼라파트를 외부에 따로 부착을 했어. 아 그래서 국내 판매하는 제품들은 네이비용 소음기 어댑터가 있는 아웃바렐을 사용했구만. 기본 분해는 슬라이드 분해 레버를 아래로 내리고 슬라이드를 전진시키면 되는데 실총도 글록 구조에 편의성을 높인 디자인이라 그런지 이건 슬라이드 분해할 때 편하더라고. 맞아, 이게 VFC 글록은 분해 레버가 짧아서 분해할 때 좀 짜증나더라고요. 가이드 오펍은 M17처럼 전용 툴이 있어서 외부에서 쉽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글록보다 홈이 더 촘촘해서 세밀하게 호펍 조절을 할 수가 있어. 그러네요. 글록은 홈이 넓어서 한 칸만 돌려도 떨어지거나 뜨는데 이건 확실히 좀 더 정밀하게 호펍을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챔버 규격은 지금까지 나온 VFC 핸드건 중에 가장 적어. 새 총일 때는 바렐만 결합을 해도 분해 러버가 빡빡하게 걸릴 정도인데 이건 집탄이 기대되는 제품이야. 그러면 성능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체크를 해봤는데요. 카운트는 126발까지 되어 있지만 90발 이후부터는 반동이 굉장히 약해져서 정상 작동 범위는 90발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 전에 찍은 M100C K1도 그렇고 이 제품도 지금까지 저희가 테스트해본 VFC 핸드건 중엔 제일 좋은데요? 이게 확실히 챔버 유격이 없으니까 집탄 자체가 좋은 것 같아. 호폭도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인 것 같고, 그런데 블로백 시스템은 개선이 되었다고 하지만 글록보다는 좀 약한 것 같아. 지금 나오는 VFC 글록의 신뢰성을 그대로 담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왠지 느낌이 비슷해서 해머 유닛을 살펴봤더니 이게 글록 유닛하고 동일하네. 작동 구조도 글록하고 동일한데 트리거 리셋 스프링이 트리거 바와 샤시에 걸리는 게 아니라 해머 유닛 쪽에 별도 부품과 스프링을 적용을 해줘서 글록처럼 트리거 리셋 스프링이 끊어지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 아, 이거 아이디어도 괜찮은데 글록에도 이렇게 적용시켜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해머 샤시부터 해머 셋 부품까지 모두 글록하고 호환이 가능해서 부품 수급이나 옵션 적용은 수월해진 것 같아요. 하지만 부품 수가 늘어나서 해머 샤시 조립할 때 약간 요령이 더 필요한 건 단점인 것 같아요. 너는 써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그동안 게임이나 매체에서 믿고 쓸 수 있는 총이 글록이나 하이카파류 정도였는데 글록의 작동성과 신뢰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PPQ-M2도 꽤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집탄도 좋은데다가 형 말대로 글록의 트리거바 스프링이 잘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 점도 되게 장점인 것 같고요. 내구성 면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다만 모델 자체가 그렇게 인기 있는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 뭐 유니버설 홀스터를 쓰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 블로백 반동이 글록보다 조금 떨어지는 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오늘 살펴본 제품은 우마렉스 브랜드로 출시된 VFC사의 발터 PPQ M2 젠2 버전입니다. VFC가 스타크 암즈 시절 출시했던 제품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동성과 내구성, 마금도가 확실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번 제품에서 집탄까지 올라갔으니 추후 출시되는 신제품이나 개선 제품들도 기대가 되네요. 저는 오늘 사용해보니까 인기도를 제외한다면 매치나 게임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 추가 탄창과 네이비용 9바렐이 포함된 국내 가격은 298,000원이고 추가 탄창만 포함되어 있는 해외 제품은 $140 선입니다. 해외에서 구매 시 배송료와 핸들링 비용을 고려한다면 가격이 크게 차이 없는 정도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제품도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 기본 점검을 하고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는 네이버에서 태그아트 스토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구매를 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됐으면 하고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상 에어식스TV 장소노였습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총도 많이 써요? 이게 가격은 글록하고 비슷하면서 메이드 인 젊은이야. 젊은이?